택배 노동자의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전달식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박준식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전달된 안전물품은 머리 부딪힘 방지 패드, 안전 네모 패드, 안전고리 등이며 현장 택배 노동자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2,000대 택배 차량에 안전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